문제다리 신의 손입니다. 직업상담사 2급 20년도 제3회 직업심리학 필기 기출문제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직업상담에 사용되는 질적 측정 도구가 아닌 것은 이거 많이 했었죠.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예요. 자카제역이라고 했었죠. 자카제역. 자카제역. 자기 효능감 척도, 카드 분류 또는 직업 카드 분류, 제노그램, 직업 가계도, 그리고 역할놀이, 4번이 답이죠. 직무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조절 변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예요. 역할 모호성은 이 스트레스 원이지, 이 조절 변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스트레스 원이고, 뭐 AB 성격 유형이라든지 또는 내적 또는 외적 그 통제자는 내적 외적 통제자는 역시 조절 변이가 관계 있고 사회적 지원 뭐 조직 내적으로 뭐 상사라든지 동료라든지 조직 외적으로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고 여하튼 2번이 틀렸어요. 검사 점수의 오차에 오차, 오차를 발생시키는 수검자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수행 능력도 수검자의 내적 요인이긴 하지만 오차를 발생시키는 건 아니죠. 수행 능력은. 그래서 1번이 틀렸어요. 어떤 직업 적성 검사의 신뢰도 개수가 1.0이라면 그 검사의 타당도 개수는 얼마냐 했는데 신뢰도 개수는 일관성이죠. 신뢰도는 일관성이에요. 그리고 타당도는 정확성이죠. 그래서 서로가 다르기 때문에 신뢰도를 통해서 타당도의 개수를 알 수는 없어요. 역시 전에 나왔던 문제들이에요. 특성 요인의 종합적인 결과를 토대로 클라인과 바이너 등이 내린 결론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역시 여러 차례 나왔던 거죠. 다 1번, 2번 맞고, 개인의 직업 선호는 부모의 양육 환경 특성에 따라 이렇게 좌우된다. 이건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에요. 1, 2, 4번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직업 흥미 검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고르시오. 3번에 직업 흥미 검사는 진로 분야에서 내담자가 만족할 수 있는 분야뿐만 아니라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할 수, 이게 상식적이죠, 상식. 심리 검사 해석 시 주의사항으로 틀린 것은, 내담자에게 이야기해줄 때 가능한 한 이야기 쉽게 좋죠? 진점수의 범위 말해주는 거 좋죠? 그런데 검사 결과를 내담자와 함께 해석하는 게 좋은 거지 안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걸 장려하는 것이죠. 상담자는 중립적이고 무비판적이어야 한다. 모두 맞는데요. 작업자 중심의 직무 분석에 관한 설모로 옳지 않은 거. 직무 분석에 대해서는 작업자 중심, 다시 말해서 이거를 직무 명세서요. 직무 명세서는 다른 말로는 이렇게 작업자 명세서라고도 해요. 작업자 명세서라고 한다. 요거는 인적 요건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직무 분석은 이렇게 직무 명세서와 직무 기술서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직무 기술서는 과제랑 관련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번에 직무를 수행하기엔 구체적인 인적 요건을 밝히는 거니까 직무 기술서가 아니라 직무 명세서 또는 작업자 명세서다. 1번 틀렸어요. 2번에 직무에서 수행하는 과제나 활동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거 직무 기술서잖아요. 지금 하는 거는 작업자 중심이에요. 작업자 중심. 이거 직무 기술서이기 때문에 2번도 틀렸어요, 이거. 나머지 3, 4번 맞고요. 그래서 오답 처리됐던 거, 1번, 2번이 모두 틀렸어요. 직업 적응 이론의 유형 변인 중 적응 행동 과정에서 나타나는 적응의 시작과 종료의 지속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직업 적응 이론, 데이비스와 로퀴스트의 직업 적응 이론이죠. 거기에 성격 유형이 아니라 적응 유형이에요. 적응 유형은 우리가 융통성, 끈기, 적극성, 반응성 해서 융끈 적반을 이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지속 시간과 관련되는 거 인내, 퍼스비어런스 이렇게 되는 것이죠. 30번에 사회학습 이론에 기반한 진로 발달 과정의 요인으로 다음 사례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것 했는데, 사회 학습 이론이라고 했으니까 크롬볼츠겠죠? 크롬볼츠와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크롬볼츠는 유한학가죠. 유전적 요인과 특별한 능력, 환경, 조건과 사건, 학습 경험, 과제 접근 기술인데, 이 중에서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아는 또는 바람직한 결과를 통해서 수정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정답이 과제 접근 기술에 해당되어진다. 과제 접근 기술은 문제 해결 기술이나 일하는 습관 등 개인이 발달시켜온 기술 일체를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바람직한 결과가 나왔다 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왔다 했을 경우에 수정을 가할 수 있는 거, 이게 과제 접근 기술이에요. 31번. 직무 스트레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맞는 내용이죠. 2번 맞고요. 3번에 공식적이고 구조적인 조직에서는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일 자체로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나타나는 역할 갈등은 우리 그 동양의 문화처럼 어떤 집합주의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곳에서 인간관계 변수 때문에 역할 갈등이 발생할 수 있죠. 성격의 5요인에 해당하지 않는 거, 이거 여러 차례 했었죠? 외향성, 호감성, 성실성, 정서적 불안정성, 그리고 경험에 대한 개방성, 외호 성장형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고, 정서적 불안정성은 정서적 안정성이라고도 이렇게 표현도 되어져요. 왜냐하면 그걸 측정하는 거니까 정서적 불안정성을 측정하는 거나 정서적 안정성을 측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맥락으로 보시면 되겠죠. 33번. A에게 해당하는 홀랜드의 직업 성격 유형, 홀랜드 현타면 사진관이죠. 이렇게 기계 조작하는 걸 좋아한대요. 기계 조작하는 걸 좋아하고 솔직하고 고집 있고 단순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다. 실제적이죠, 뭐. 여러 차례 했었던 것이고요. 34번. 데이비스와 로퀴스트 직업 적응 이론에서 적응 양식의 차원, 아까 했었죠? 융끈 적반이라고. 의존성은 아니죠. 의존성은 보존의 세계에서 나오는 거죠. 35번. 슈퍼의 진로 발달 단계 중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과 같은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 과업 수행 단계예요. 하위 단계 아니에요. 하위 단계가 아니라 과업이 수행되어지는 결정화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명확히 하는 거, 이게 결정화고, 구체화는 직업에 대한 자신의 선호 같은 거, 특정 직업에 대한 선호도 같은 거, 실행은 실행하는 거고, 이렇게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는 바로 탐색기예요. 참고적으로 탐색기의 하위 단계는 잠전시라고 이렇게 했었죠.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다. 이건 하위 단계고, 과업이 수행되는 단계, 결정화, 구체화, 실행 등은 탐색기 때 역시 행해지는 것이다. 로의 욕구 이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이번에 가정 분위기 유형, 회피형, 정서 집중형, 그리고 통제형이 아니라 수용형이에요. 수용형. 그래서 2번이 이렇게 틀렸어요.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 이 지금 자신의 직무나 직무 경험에 대한 평가로부터 비롯되는 유쾌하거나 정적인 감정 상태를 직무 만족이라고 정의한 사람이 바로 로크예요. 그 로크의 직무 만족에 대한 정의가 지금 문제에 이렇게 나오고 있네요. 38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행동 특성을 바르게 나타난 거. 역시 출제된 바 있어 똑같이 나왔죠, 답도. 1. 중독증 기억은 니은은 소진이다.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브라운이라고 했었어요. 브라운의 가치 중심적 진로 접근 모형. 이거 우리가 이렇게 외웠었죠. 우가 이렇게 우가 역생생 이렇게 외웠어요. 우가 역생생. 그래서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개인이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두 번째 우가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생애 역할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생애 역할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된다 했었죠. 우선권. 뭐 나는 돈을 많이 벌겠다. 나 살면서 돈 많이 벌 거야. 또는 나는 뭐 명예를 추구할 거야. 이렇게 우선권을 부여하는 가치들은 얼마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런 우선순위가 높은 가치들은 생애 역할 선택의 중요한 요인이 되겠죠. 그다음에 가가 가치는 환경 속에서 가치를 담은 정보를 획득함으로써 학습된다 했었죠. 그 다음에 역은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한 역할의 특이성, 현저성, 드러나는 거, 특히 드러나는 거.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한 역할의 특이성은 역할 안에 있는 필수적인 가치들의 만족 정도와 관련된다. 이게 역이고요. 생은 3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생의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의 역할들에 의해 의존한다. 생의 만족은 중요한 모든 가치들을 만족시키는 생의 역할들에 의존한다. 마지막 남은 생이 생의 역할에서의 성공은 생의 역할에서의 성공은 개인적 요인보다는 외적 요인들에 주로 결정된다. 이게 아니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다양한 개인적 요인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서 주로 결정된다. 그래서 우가 역생생 했었어요. 다음 중 조직에서 직원의 경력 개발을 사용하는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거. 이거는 경력 개발을 위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자기 정종종 했었죠. 자기 평가 도구. 그다음에 개인 상담. 이렇게 정보 제공, 종업원 평가,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 자격증정. 그래서 자기 평가 도구는 경력 워크숍이나 경력 연습책자가 해당된다고 했어요. 개인 상담은 그냥 개인 상담이고, 그다음에 정보 제공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기관, 사내 공모제, 기술 목록, 경력 자원기관. 이게 정보 제공이라고 했고, 종업원 평가는 평가기관 심리검사 조기발탁제, 평가기관 심리검사 조기발탁제. 이게 종업원 평가라고 했었고, 종업원 개발 프로그램은 훈련 프로그램, 후견인 프로그램, 직무순환 프로그램.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해당되지 않는 것은 3번이 해당되지 않는다. 강의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